이게 무슨 딱총 같아요, 딱총. 야, 뭐만 하면 낑기네. 너무 과해요. 이 죽이는 게 너무 과한데. 아, 근데 이런 맛은 있어요. 자,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화제의 갓 끊긴 택투.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. 제가 직접 그 어떠한 정보도 선입견으로 받지 않고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해서 과연 어떤 게임이고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캐릭터는 별로 안 좋네요. 남캐가 개성이 전혀 없어요. 프레임이 매우 안 좋습니다. 너네 끊겨? 나도 끊겨. 이 정도 그래픽의 게임이면은 진짜 프로배 60프레임 나와야 되는데. 에이. 글쎄요. 예.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것 같아요. 고무고무고무! 로켓탑! 어라! 야! 루피! 소용없어! 그렇게 말했잖아. 난 강하다고! 야! 너! 사람이냐? 괴물이냐? 개야 이게? 아 근데 이런 맛은 있어요. 그러니까 서든의 맛을 그대로 살렸어. 서든의 맛을. 그냥 서든의 맛을 살렸어요.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서든의 손맛을 좋아하는 기존 유저들을 그대로 만족시키면서 서든 손맛을 좋아하는 기존 유저들을 그대로 만족시키면서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했다. 나름 그냥 할 맛은 나요. 나름 할 맛은 나. 그냥 서든 원하고 똑같네. 뭐 딱히 게임성 그냥 그대로인데? 느낌도 그대로고? 그냥 그래픽만 바뀌었네. 좀 아예 바꾸지 게임을 다. 그냥 서든 원하고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모든 시스템을. 아 야 나 못 바꿔 무기 여기서? 아니 왜 무기 교체를 못하게. 아 여기 돼있네. 무기 교체 시 50포인트 차감? 뭐 미친 소리야.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하면서 넘어지냐. 그냥 평범하게 사실적으로 넘어져도 되는데 막 하늘로 튀면서 넘어지냐. 무슨 총 한 발 한 발이 진짜 박격포야 진짜. 와 뭐야. 와 수류탄 던지는 거 개극혐이다. 진짜 너무 물리 엔진이 진짜 개극혐이야. 수류탄 던질 때 느낌이 진짜 너무 이상해. 수류탄 던질 때 느낌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 게임. 수류탄 던질 때 느낌이 실제로 던져보세요. 깔아가지고. 와 게다가 캐릭터 움직이는 거 봐.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느리게 걷게 만든 거는 개 웃긴 게 뭔지 알아? 움직이면 개 느려.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진짜 제대로 된 FPS인가? 근데 총 쏴보고 수류탄 던져보면은 이거 왜 도대체 느리게 걷게 만들어 놓은 거지? 이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물리 엔진이 좋아서 느리게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콜 오브 듀티나 배틀필드 느낌 내려고 일부러 느리게 걷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카스 같은 거 느낌 내려고. 이 게임은 오히려 빨리 걸어야지 게임성이 어울리는데 아니 물리 엔진은 전혀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캐릭터만 그냥 무거운 감각만 만들어 놓고. 아니 그냥 서든1에서 뭔가 도전전신이 전혀 없었어요. 서든1에서 야 서든2는 정말 잘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서든1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. 똑같아. 더 X같아졌어. 서든1이 나 게임성이 진짜. 농담이 아니다.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든1이 게임성이 더 나아요. 더 구려졌어.
왜 서든어택 1이 더 접속률이 좋게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.